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이 실험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이 영상은 팀켄치라는 탐켄치 입맛 당기는군 라는 유튜버 분의 영상인데요. 가만 보면 굉장히 좀 신기해요. 원 같은 게 계속 이렇게 커지면서 퍼져나가고 그리고 사라지고. 야, 이거 진짜 뭘까? 이게 어떻게 된 걸까? 굉장히 좀 궁금하기도 하고 실제로 뭔가 보면은 재밌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직접 오늘 실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이 실험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잘못 봤나? 확실한 건 이번 실험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뭔가 반응이 굉장히 많기도 하고 재료도 좀 많아 보여요. 그래서 네, 집에서 하는 것보다는 한국화학연구원의 도움을 받고 실험을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바로 찾아갔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제가 굉장히 특이한 실험을 한다 했죠? 연구원님을 모셔왔는데요. 소개 잠깐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화학연구원에서 환경자원연구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연구원 임민택이라고 합니다. 우선 이번 실험 재료부터 빠르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리톤 X100 황산, 소듐 브로마이드, 소듐 브로메이트, 110 페나스롤린, 말론산, 아이론 설페이트 까지 입니다. 어우, 엄청 많네요. 얘네들을 뭐 다 섞으면 되는 건가요? 잘 몰라가지고. 사실상 그렇습니다. 아, 사실상 얘들이 다 섞이는데 네네. 그래도 이제 실험 스텝이 있으니까 얘들을 좀 순차적으로 섞을 필요가 있죠. 아,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한번 실험 이제 해봅시다. 네. 네. 네, 실험 자체는 간단합니다. A, B, C, F 용액을 순차적으로 만들 거예요. 자, 그러면은 네,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A부터 만들어야 되죠. 네, A 레시피는 일단은 황산 2mm가 들어가고 네. 그리고 소듐 브로메이트가 5g이 들어가는데 아, 연금술 진짜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집에서 막 우유 끓이고 이런 거밖에 안 해봤는데 조금 전문적으로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네, 소듐 브로메이트입니다. 여기다 이제 황산도 넣어야 되는데 황산은 위험하기 때문에 이따가 마지막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B에는 말로닉 에이시드, 말론산을 1g 넣어주고요. C 같은 경우에는 소듐 브로마이드, 얘도 똑같이 1g 넣어줍니다. 이름이 좀 헷갈려요. 소듐 브로메이트, 소듐 브로마이드, 그리고 브로민. 내가 이래서 화학을 별로 안 좋아. 자, 그리고 F 같은 경우는 아이론 설페이트 0.35g, 그리고 110 페나트롤린 0.75g 이렇게 넣어줍니다. 참고로 이 페나트롤린은 제가 이따가 넣어줄 거예요. 그 다음에 각각 A, B, C, F에다가 이제 물을 넣어줄 거예요. 물은 뭐 A는 67ml, B는 10, C도 10, F는 50 이렇게 물을 넣어주면 됩니다. 이제 황산 2ml를 A에 넣어주고 110 페나트롤린 0.75g을 F에 넣어주면 실험 준비 모두 끝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A, B, C, F 용액이 모두 완성됐습니다. 전부 다 이제 섞었고 전부 다 완전 녹였습니다. 이제 얘네들을 섞으면 되죠. 네. 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께 굉장히 멋있고 굉장히 화려한 화학 반응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 용액 네 12mm를 넣을 거고요. 네. B는 2mm요. 네. 오! 아직은 아무런 반응이 없네요. 네,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C가 1mm인데 일단 네. 얘들 한번 전체 한번 섞어줄게요. 네. 저도 안 해봐서 네네네 한번 해보고 네네 과연 네. 연구원님도 모르는 실험 결과 네. 아, 색깔이 변하네요, 일단은. 네, 그리고 굉장히 별로인 녀석이니까 좀 후드 얘를 내릴게요. 아, 네네네. 아, 얘가 좀 벌써 냄새가 조금씩 나죠. 네. 이제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브로민 BR2고요. 지금 이 안에 있는 애들이 반응을 하면서 BR2가 생성이 돼서 이제 애들이 물에 녹아 있을 때 노란색을 띠게 돼요. 이제 완전히 회색이 됐어요. 오, 뭐야? 색깔이 사라졌다. 오호. 다시 이제 브로민이 그 이온 형태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완전히 색이 없어지게 돼요. 그리고 남은 브로민도 전부 반응하여 사라집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2mm를 넣으실 때거든요. 네. 끝인가요? 이것만 넣으면 끝인가요? 그리고 이제 한번 섞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네. 가운데다가요? 그냥 전체적으로 뿌리시면 돼요. 한번 더 할게요. 네. 네. 이거 주시고. 우와. 와, 파란색과 빨간색이 지금 막 보이네요. 그렇죠. 와, 신기하다. 색깔이 여러분 계속 변하고 있어요. 네, 전체적으로 보라색 됐다 이번에. 네, 전체적으로 모르게 섞였다고 생각이 되시면은 네. 하시면 돼요. 네. 오, 파란색이 여기 또 생겼네요. 우와, 너무 신기해. 왜 갑자기 파란색이 되지? 다시 이제 보라색이 됐다가 네. 아무 일도 없는데요? 아, 이제 조금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파란색. 네네네네. 이게 생긴 게 그거 같다. 그 해파리. 아, 그렇지. 보름달 물 해파리. 야광 해파리 약간. 네네네네. 오, 해파리가 커지고 있어요 지금. 실험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반응은 굉장히 어렵고 복잡합니다. 사실상 아직 100% 완벽하게 설명이 되는 그런 반응은 아니죠. 그래서 주요 반응들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누구든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자, F용액을 넣으면은 이런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데요. 이게 Fe2+는 빨간색, 그리고 Fe3+는 파란색이라고 머릿속에 각인을 시켜야 됩니다. 자, 이 반응이 계속 일어나면은 어떻게 되냐? HBrO2가 두 개가 생성이 되죠. 따라서 얘가 이 반응을 더 촉진시킵니다. 그래서 Fe2+가 Fe3+로 전부 바뀌죠. 그 다음에 이제 Fe2+가 전부 사라지면은 이 HBrO2가 네, 이런 식으로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모르겠어요. 머리가 되게 아파요. 어쨌든 뭐 이런 화학 반응들이 일어나는데 여기서 핵심적으로 봐야 될 거는 Fe3+, Fe2+입니다. 결과적으로 Fe3+가 다시 Fe2+가 되죠. 그러니까 파란색이 다시 빨간색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은 Fe2+가 Fe3+가 처음에 되는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다시 Fe3+가 Fe2+로 다시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반복을 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는 거고 이것을 우리는 화학 진동 반응이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게 계속 반복되다가 말론산, 이 말론산을 전부 다 써버리면은 반응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파란색의 형태를 띠게 되는 것이죠. 뭐 좀 더 자세한 과정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저 좀 알려주세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오늘 그 실험이 뭐였죠? 그 이름이? 아니, 뭐였지? 네네네. 벨로소프 자본티스키. 아, 벨로소프 자본티스키라는 실험을 해봤는데요. 확실히 이게 너무 아름다웠어요. 퍼져나가는 게 자연에서 보기 좀 어려운 것 같은, 뭔가 인위적으로 만든 것 같은 실험이었어요. 네, 어쨌든 오늘 이렇게 실험 도와주신 임민택 연구원님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에 또 저희 또 만날 일이 있겠죠? 또 재밌는 실험 있으면 같이 네. 하면 너무 좋죠. 아, 좋습니다. 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이 영상은 화학연과의 협업으로 제작되었습니다.